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동부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일자리와 문화 환경 등 4개국 13개 부서가 배치돼 동부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고 진상규명 업무를 맡은 여순 사건 지원단. 원래 무안의 전라남도 본청에 자리했지만 지난 7월 동부청사로 옮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위원이 무안으로 가거나 지원단 직원이 동부권에 출장을 왔어야 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이동 시간이 확 줄면서 업무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대부분 그 유족들이 동부권으로 옴으로써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사실조사나 그 심사에 있어서 속도감이 더 날 것으로. 동부청사 핵심 부서인 일자리 투자 유치구,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산단을 지원하고 신사업 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를 관리합니다. 동부권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전남 동부권이 세계 속으로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의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문화융성국까지 포함해 총 4개국 13개 부서가 동부청사에 배치됐습니다. 동부지역 본부장은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됐고 직원도 2배 넘게 늘어난 320명이 근무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청사 공식 개청식을 열고 세계 속 전남, 도약의 터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청사는 동부권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면서 전남 권역의 고른 발전을 함께 이끌게 될 것입니다. 개청식에서는 태양광 수재 기업의 총 7,200억 원 규모 1호 투자 유박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주민 행정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와 여수를 잇는 전라선 SRT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주요 인프라가 밀집한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을 앞둔 SRT 열차가 여수 엑스포역에 정차해 있습니다. 여수와 강남을 잇는 수서 고속철도 SRT가 오늘부터 전라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선 SRT는 앞으로 각각 오전과 오후 매일 왕복 2회씩 여수에서 수서역까지 오갑니다. 안전운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RT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SRT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남 동부 시민들은 수도권 동남부를 가기 위해 익산이나 용산에서 한 번 더 열차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SRT 연결로 주요 인프라가 몰린 강남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라선의 예매율은 약 119.7%로 운행 첫날부터 많은 이용객들이 몰렸습니다. 여수에서 오늘부터 SRT가 운행한다니 참 좋습니다. 병원 쪽 가는 사람들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첫 승객으로 승차하는 감이 너무 기분 좋고요. 더 많은 횟수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날 여수 엑스포역과 순천역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모여 SRT 전라선 개통을 축하하는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이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한 단계 높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도시로 또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앞으로 SRT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이 확대되는 오는 2027년부터 KTX와 SRT를 증편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레일이 신형 일반 열차인 ITX 마음을 도입하고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본부는 오늘 오전 여수 엑스포역과 목포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전라선과 호남선에 하루 4차례 ITX 마음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ITX 마음은 최고 시속 150km로 동력장치가 열차 전체에 분산돼 기존 일반 열차보다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리는 교사들의 추모 집회에 광주 전남 지역 교사들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광주 39개 학교의 교장들이 지지 목소리를 냈는데 월요일 집회엔 광주 지역 교사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사흘 앞둔 오늘 검은 옷을 입은 교장들이 시교육청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을 기리면서 간단히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독, 묵념. 교사들이 재량 휴업, 연가 사용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제동을 걸기 시작하자 일부 학교장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징계를 운운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은 교육권과 배움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들과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정말 개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 38개 학교 교장들이 평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월요일 집회 참석을 위해 학교 차원의 재량 휴업을 결정한 곳도 6개 학교나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광주 지역 교사 2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법 해석이 담긴 교육부 공문에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지만 단순 게시용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냈던 공문을 정식 접수 공문의 성격으로 다시 보내 교사들이 강제로 내용을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교육부 공문을 원칙을 그대로 안내한 것은 학교에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인 거지.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지만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징계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추모 행사를 앞두고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 농민회가 농업 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오늘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자재값과 유류비가 인상되고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순천시 농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농업과 농민들의 기여를 반영해 순천시 예산의 15%를 농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농로나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NG 케미칼 주식회사가 여수산단에 7,200억 원 규모의 에바 소재 생산 시설을 투자합니다. HNG 케미칼은 오늘 전남도 여수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 내에 오는 2025년까지 7,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간 30만 톤 생산 규모의 에바 소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HNG 케미칼은 한화 솔루션과 GS 에너지의 합작사로 피복이나 전선 등에 사용되는 에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23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목포와 진도 등 전남 곳곳에서 전통 수묵은 물론 수묵을 새롭게 해석한 국내외 작품들을 61일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화면 위에 살아있는 듯 힘차게 튀어오르는 검은 먹. 6명의 작가가 미디어 아트로 채운 수묵의 공간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주 전시관 중 한 곳으로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다양한 기법의 수묵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검은 먹을 이용한 전통 수묵화부터 채색화, 독특한 질감을 선보이는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 감상을 통해 현대의 수묵화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와 만나고 장르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3회째로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개막한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미래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수목 체험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거 평소에는 잘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61일간의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식은 목포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BTS의 한복 정장을 만들었던 김리을 디자이너의 수목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패션쇼를 시작으로 홍보대사인 송가인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열리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는 19개국 190여 명의 작가의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목포와 진도의 6개 관에서 주 전시를 볼 수 있고 해남 등 14개 시군에서도 기념전이 열려 전남 곳곳에서 수목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는 4일부터 순천 터미널 사거리에서 OK마트 구간을 시작으로 이수로에서 팔마로 구간에 대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총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이번 달부터 내년 말까지 장천 2길과 이수로, 팔마로 일대 도로변에 있는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으로 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오는 4일부터 착공 구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우회 운행을 당부했습니다.